6월에 대상으로 한 영어 학원비가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서울에서 가장 비싼 유아 영어 학원의 한 달 학원비가 224만 원으로 대학 등록금보다 4배나 비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호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지역 반일제 이상 유아 영어 학원 비용은 월 평균 103만 7천 원에 달했습니다. 교습비에 모의고사 비용 등을 합한 것으로 올해 4년째 대학 연간 등록금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가장 비싼 곳은 한 영어 학원 프랜차이즈가 강남구와 서초구에 운영하는 세 곳으로 월 224만 3천 원이나 됐습니다. 연간으로 하면 2,691만 6천 원으로 올해 4년째 대학 연간 등록금 평균인 670만 6천 원의 4배입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서울시 교육청 학원 교습소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유아 영어 학원 1 평균 수업 시간은 4시간 51분으로 중학교와 비슷했지만 무려 11시간이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비싼 학원비와 긴 수업 시간에도 유아 영어 학원의 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295곳으로 2017년보다 44곳이 더 생겼고 이 중 강남 서초구가 87곳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습니다. 강동 송파구가 뒤를 이었고 이른바 비강남권 가운데는 강서 양천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유아 영어 학원 2년에 사립 초등학교 6년까지 다니면 8년간 최대 1억 3,500만 원이나 든다며 점점 공고해져가는 특권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